미국 뉴욕의 심장 맨해튼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변전소 화재로 7만 3천 가구가 어둠에 뒤덮인 건데 지하철이 멈춰서고 브로드웨이 공연이 취소되는 등 7시간 동안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뉴욕의 형형색색 야경이 길 하나를 경계로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막을 연 가수 제니퍼 로페즈의 공연장도 암흑으로 돌변합니다. They're asking everybody to evacuate very slowly and calmly.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have to do. Obviously, we're going to reschedule the show. There's the alarm going off telling 현지 시간 13일 오후 6시 47분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변전소 변압기에 불이 나면서 타임스퀘어와 브로드웨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뉴욕의 상징을 비롯해 도시가 삽시간에 어둠에 갇혔습니다. 지하철과 엘리베이터가 멈춰 대피와 긴급 출동이 이어졌고 신호등도 꺼져 차량들이 뒤엉켰습니다. We can't even go up to our room or get our we don't have cell phone batteries. We're out of everything. So we're like trying to stay together because we can't charge our phones. 이날은 공교롭게도 대규모 약탈과 방화로 이어졌던 1977년 뉴욕 대정전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7만 3천 가구가 암흑 속에 5시간을 보냈지만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브로드웨이 거리엔 배우와 관객들이 못다한 공연을 즉석 연주와 노래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는 자정이 지나면서 완전히 해소된 가운데 뉴욕시는 원인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